자, 그래서 수동태가 그런 거다라는 얘기 했고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라서 수동태가 두개될수 있는데 수학 공식처럼 늘두 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미가 어색하면 오케이, 뭐야, A에게 B를 주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표현이 가능. 자,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A new job was given to Daniel by his boss.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새로운 일이 주어졌다. A new job was given. 새로운 일이 주어졌다. A new job was given. 그다음 6가지 질문 중에 where 누구에게 to Daniel 다니엘에게 준 사람 by his boss 다니엘의 사장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장에 의해서 다니엘에게 새로운 일이 A new job이 주어졌다. 그러면 새로운 일을 준 사람은 누구야? 다니엘의 사장이고요. 새로운 일을 new job을 받은 사람은 누구야? 다니엘이 받았다. 주어진 건 a new job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에는 알맞은 전치사를 쓰라는 건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그 문법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어떤 동사가 어떤 경우에 to 쓰고 어떨 때 for 쓰고 어떨 때 of 쓴다라는 거. 좀 이따가 이세 녀석은 뭐 해보겠다? 능동태로 전환해 보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The ring was bought for her by Todd. 그래서 해석. 그 반지가 구입됐다고 하면 되겠죠. 우리말에 수동태가 없으니까 수동태 해석하려니까 적절한 어휘가 생각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 반지가 사는 행동을 당했다고 얘기하니까 구입됐다고 하면 되겠네요. 반지가 구입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에 대한 대답. 그녀를 위해서 구입됐다. 그 다음 구입한 행위자. 토드에 의해서 그 반지가 구입됐습니다. 그녀를 위해 토드에 의해서. 그래서 구입된 물건은 그 반지 구입한 사람은 토드. 반지를 받은 사람은 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토드가 반지를 사서 그녀에게 줬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을 수동태로 표현하니까 The ring was bought for her by Todd라고 표현되어 있다. 3번. 오케이, Math was taught to us by Miss Ryan. 그래서 해석은 수학이 가르쳐졌다, 지도되어졌다, 수학이 지도되었습니다. 가르쳐졌습니다. 우리에게 라이언 선생님에 의해서. 그래서 가르쳐진 과목은 수학, 가르친 사람은 미스 라이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떨 때 to 쓰고, 어떨 때 for 쓰고, 어떨 때 to 쓰고, 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the question. 하고, 뭐쓸것 같아? was asked. 이런 거 쓰면 되겠죠. The question was asked of the
president by the report. 야, reporter. 이런 식의 문장 만들면 되죠. The question was asked of the president by the reporter. 그래서 0단계 그 질문이 질의 되어졌다 하면 되겠죠. 질이 되어진다, 물어봐진다 이 말이죠. 그 질문이 질이 되었다. 질의 받은 사람 the president, 그 대통령에게. 그 다음에 질의한 사람, 물어본 사람 그 기자에 의해서, 그 질문이 그 기자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질의 되었습니다. 물어봐졌습니다. 그래서 요 세 문장은 우리가 뭐 해보겠다? 능동태로 바꿔보는 행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장 주어는 뭐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정보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얘는 원칙적으로 Daniel's boss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거기 쳐다보고 gave 하면 되겠죠. 지금 어디 쳐다보고 gave 되기로 결정된 겁니까? 여기 쳐다보고 무슨 시제, 새로운 일이 무슨 시제에 주어졌으니까 과거 시제에 주어졌죠. 그러면 대니엘의 사장이 주는 행위도 언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Daniel's boss가 gave. 그 다음 Okay. Daniel's boss gave Daniel a new job. 다니엘의 사장이 주었다. 누구에게? 여기에 Daniel's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금은 요 1, 2, 3, 4, 5 해보면 이 문장은 현재 사형식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Daniel이 주어가 되는 버전. 자, 첫 번째 문장에 또 다른 수동태 버전은 뭐가 되겠다? 자, 지금 하는 문장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어디까지 써보고 첫 번째 누가 다까지 써보고 의미가 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러웠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나서 계속 진행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수동태 버전. 자, 지금 이게 첫 번째 수동태 버전입니다. A new job was given to Daniel by his boss. 를 지금 여기에 이건 수동태, 이건 수동태. 문제 1번에 있는 건 수동태. 근데 지금 얘는 지금 뭐 해놓은 거다? 능동태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사형식으로 전치사를 쓰지 않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구조로 사형식, 능동태 중에서도 사형식으로 한 거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 문장은 자, 수동태 2버전이라고 했는데 수동태 2버전의 좀 더 명확한 명칭은 자, 수동태 1버전, 문제에 있는 수동태 1버전은 what에 대한 대답이 주어로 사용된 거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이걸 보고 능동태의 직접 목적어라 그러죠. 그 다음 얘를 보고 whom에 대한 대답. 그래서 수동태 두 번째 버전은 첫 번째 버전이 what에 대한 대답이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 품에 대한 대답인 간접 목적어가 주어인 또 다른 버전이 가능한지는 첫 번째 부분을 쓰고 나서 의미가 자연스러우면 존재할 수 있고 의미가 어색한 뭐 인신매매범 같고 식인종 같고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써볼 문장 첫 번째 부분 누가다 부분은 뭐겠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무슨 얘기하고 한 겁니까? 지금 Daniel was given. 그렇죠. Daniel이 받았다라는 표현이니까 이상이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엔 뭐 쓰면 되겠다. Daniel was given a new job by his boss. 또 가능하다. 그래서 수동태 두 개가 가능한 동사 give였습니다. 됐습니까? A new job was given.
what에 대한 대답, 직접 목적어가 어떤 물건이 was given, 주어졌다도 되고 Daniel was given, 다니엘이 받았다 라고 표현하는 두 가지 버전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사형식의 수동태는 요게 가능한지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The ring was bought for her by Todd 라는 녀석. 먼저 이거야? 먼저 뭐 해볼 거냐? 능동태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The ring was bought for her by Todd의 능동태 버전은 그렇죠. 여기에 was bought를 보고 결정 내려야 되는 거죠. 그 반지가 주어진 게 무슨 시제야? 아 참, 구입된 게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니까 토드가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장은 토드가 샀었다 라는 과거 시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다? Todd bought. 더링 for her. 자, 이번엔 아까랑 다르게 자, 마찬가지 뭐는 맞지만 능동태는 맞지만 아까는 사형식 능동태 했었죠. 이번엔 명형식이다. 전치사를 사용한 3형식 능동태. 이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이게 Daniel's boss gave a new job. 이번에는 to Daniel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능동태는 맞는데 얘는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서 전치사 붙였으니까 3형식 버전입니다. 마찬가지 3형식 버전. Todd bought. Todd가 과거 시제 구입했습니다. 그 반지가 과거 시제 구입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케이. 지금 써 있는 문제에 있는 수동태는 what에 대한 대답입니까? 아니면 whom에 대한 대답입니까? 주어가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걸 보고 수동태 사형식의 수동태 중에서도 뭐가 주어인 수동태다? 직접 목적어라 하죠.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전부 사람이 아닌 거. A new job, the ring. 사람이 아닌 것들이 주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동태 또 다른 버전. The ring was bought for her by Todd의 예, 또 다른 수동태 버전은 뭐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 쓰고 자연스러우면 계속해서 쓰죠. 근데 자연스럽지 않으면 안 쓸 겁니다, 너희가. 그래서 일단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 보면 뭐겠다? 자, she was bought. 뭔 소리야? 그녀가 팔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녀가 팔렸다. 사는 행동을 당하면 팔린 거죠. 사다의 반대말이 뭐야? 팔다니까 그녀가 팔렸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아이고야. 됐습니까? 이 표현에 그러니까 아까 give 동사와는 달리 buy 동사 같은 경우에는 what에 대해 어떤 물건만 구입되어졌다라는 게 가능한 거지. 사람이 구입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버전의 수동태는 존재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Beth was taught to us by Miss Ryan. 먼저 능동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다? Miss Ryan이 taught 했다. 사할래? 삼할래? 사를 하겠다. whom에 대한 대답이 오면 되겠죠. 그러면 자,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능동태고 그 다음에 사형식이라고 얘기한다. Miss Ryan이 taught 했다. 이번에는 이 행위를 teach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주어줘. 이 teach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주어인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능동태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뭐 해볼 거냐? 지금은 3번에 문제 3번에 있는 거 what에 대한 대답이 주어인 수동태 버전이야? whom에 대한 대답이 주어인 수동태 버전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이게 whom이냐? 수학이 누구 사람이냐? 지금 여기에 1번, 2번, 3번에 있는 주어가 전부 다 직접 목적어가 주어인 버전의 수동태입니다. 전부. What was given? What was bought? What was taught? 무엇이 주어졌니? 무엇이 구입됐니? 무엇이 가르쳐졌니? 수학이 가르쳐졌다. 반지가 구입됐다. 새로운 일이 주어졌다. 사람인 거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자, 그럼 이제 뭐라고 써보겠다. 수동태 또 다른 버전. 뭐가 주어인 버전이야 이번엔? 이게 주어인 버전 만들어봤으니까 이번엔 얘가 주어인 버전 만들어봐야 되겠죠. 마찬가지 앞부분 쓰고 의미가 자연스러우면 완성시킬 거고요. 부자연스러우면 스톱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얘가 주어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we were taught까지 무슨 소리야? We were taught. 우리는 교육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e were taught. We were taught. 우리 교육 받았어요.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그래서 we were taught. 그 다음 math by Miss Ryan. 그래서 이번엔 뭐 수동태 뭐가 주어인 버전 간접 목적어 왜 이래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어 없어 사람이 were taught 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give 동사하고 똑같이 teach라는 동사도 수동태가 몇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math was taught, 수학이 교육되어졌습니다. we were taught, 우리가 교육받았습니다. 라는 두 가지 버전이 모두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The question was asked of the president by the reporter. 자, 일단 뭐 할 차례입니까? 뭐 만들어 볼 차례? 능동태 만들 차례죠. 능동태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나? 사 할래? 사. 그러면 whom에 대한 대답 올 차례네. 더 리포터 애스트. 그 기자가 물어봤다. whom에 대한 대답.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the question.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것도 또 what에 대한 대답. 지금 여기에 네 개의 버전이 보이는데 전부 다 직접 목적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전부 다 주어인 버전들입니다. 됐습니까? 능동태 만들어 봤고요. 그럼 또 다른 수동태 버전은 whom에 대한 대답으로 whom에 대한 대답, who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는 수동태죠. 그럼 누가 질문 받았다 할 때 뭐라고 하겠다? The president가 was asked까지 일단 쓰고 이게 자연스러운지 부자연스러운지 살펴봐야 되겠죠. The president was asked의 뜻이 뭐니까? 대통령이 질문을 받았다. The president was asked.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 the question. 그다음에 by the reporter.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뭐인 whom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간접 목적어 여기에 whom에 대한 대답이 주어인 버전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했죠. 4번은 선생님이 만든 문제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of를 쓴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쓰라고 했는데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면 두 가지 만들 거고요. 한 가지 버전만 가능하면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일단 써 있는 문장은 그렇다면 저기에 보이는 지금 두 문장은 오케이.
Dad made us some sandwiches. Mom got me a new computer. 얘들은 몇 형식이, 아, 뭐란 말이야, 얘들은 전부 다. 얘들은 전부 다 뭐다? 수동태라면 비동사가 필요했겠죠. 근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은 하다시 디드고요. 두 번째 문장도 하다시 디드고요. 그래서 그 1번, 2번 전부 다 비동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수동태 일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빠가 우리들에게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주셨다는데, 그러면 첫 번째 버전 이거 가지고 주어를 삼으면 일단 가능한지 안 되는지 어색한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에. 자, 얘가 주어가 되면 여기다가 수동태 뭘 쓸 건데, we, were, made라고 쓰고 나서 어색한지 어색하지 않은지 살피겠죠. We were made는 어색하다, 어색하지 않다. 우리가 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제작됐다. 우리가 무슨 어떤 공산품,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물론 make가 시키다라는 뜻일 때 we were made는 우리는 지시받았다가 될 거야, 좀 있다가. 근데 지금은 여기에 애초에 이게 수요동사로 사용됐고 사용식 표현됐으니까 이게 시키다라는 표현이 아닌 거죠. 어, 메이크다, 메이크. 어, 이거 사역동사지. 에라이, 이게 오형식이 아닌데 얘를 왜 사역동사라고 부르냐. 사형식이면 수요동사라고 불러야지.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건, 자, 수요동사에서 메이크의 뜻은 A에게 B를 만들어주다라는 뜻이니까 We were made를 써놓고 전달되는 의미는 뭐다? 우리가 제작됐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버전의 수동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간접 목적인 us가 주어인 버전은 만들 수 없고요. 대신에 some sandwiches가 주어인 버전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some sandwich타자 더럽게 안 터지네. 그렇죠. Some sandwiches were made. 약간의 샌드위치가 were made. 만들어졌다고요. 여기에 이제 이 make 지금 써있는 문장 Dad made us some sandwich에는 사형식인데 얘가 for us로 삼형식 바뀌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보인다. 이 문장 능동태 없던 for가 도대체 왜 나타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형식 전환할 때 for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뭐로써 써야 된다? for us. 우리를 위해서 some sandwiches were made. 샌드위치가 몇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때문에? for us. 우리들을 위해서. 아빠에 의해서. 이렇게 수동태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make 동사 같은 경우에 수동태일 때 버전이 한 가지밖에 없다. 사람이 제작됐다. we were made 같은 버전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om got me a new computer. 자, get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등장하죠. 그 중에서 지금은 몇 형식이니까 4형식이니까 Mom got me a new computer의 해석부터 먼저 하면 엄마가 갖다 줬다, 사다 줬다 이 뜻입니다. get 4형식으로 사용돼서 get, a, b 해서 여기에 whom이 오고 여기에 what이 오는 구조면 A에게 B를 갖다 주다 또는 A에게 B를 사주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새 컴퓨터 사줬다, 갖다 줬다, 사서 가져다 줬다 뭐 이런 의미 좀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먼저 이 me가 주어로 사용되는 수동태가 가능한지 I was got 하면 뭐 뜻이세요? 자, 근데 여기에 got은 by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됐습니까? I was got. 좀 애매한데. 자, 얘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엄마가 나에게 여기에 새 컴퓨터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got은 지금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여기에 new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갖다 주다란 뜻이라기보다는 얘는 뭐 대신 사용되고 뭐랑 똑같은 의미로 사용됐다? bought랑 똑같은 의미로 사용됐어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I was 이 상황에서 I was got 하면 마치 나는 구입됐다 같기 때문에 이 버전은 불가능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 주어인 버전만 가능해서 a new computer was got 해도 되고요. 또는 같은 해도 됩니다. get, got, gotten. get의 3단 변신은 두 가지 버전이 있죠. get, got, got도 있고요. get, got, gotten도 있고요. 그래서 a new computer was got. 새 컴퓨터가 구입되어졌다. 그 다음 뭐 그렇죠. 얘는 for를 사용했었죠. 사형식에 3형식 전환해서. 그 다음에 행위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a new computer was got. a new computer was gotten. 새 컴퓨터가 구입되어졌다. for me, for me. 행위자 my mom. 요 버전만 가능한 것이 자연스럽겠다. 이게 새라는 뭐 이게 없으면 new 컴퓨터에서 new가 없으면 갖다 줬다. 엄마가 나한테 컴퓨터를 갖다 줬다가 되기 때문에 I was got 이것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었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상 사다 줬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I was got 버전은 존재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로 써라. 그래서 scary 같은 말은 둘 중에 뭐예요? A scary story의 뜻이 뭐니까?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러면 scary는 무서움을 느끼는 거야? 무섭게 만드는 이야? 그래서 같은 말은 뭐다? scaring. Andy told them a scaring story. 자, 보겠습니다. Andy가 말해줬네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무서운 이야기를. 자, 그러면 첫 번째 whom에 대한 대답이 수동태의 주어인 버전 먼저 써보면 뭐겠다? They were told겠죠. They were told의 뜻은 그들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을 잘해줘. 그들이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 What? A scary story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준 사람 by Andy. They were told의 해석은 그들이 말하는 걸 당했다. 이런 어색한 뜻이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그들이 말하는 행위를 당했으니까 그들이 들었어요. They were told. 그들이 들었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They told 하면 그들이 말했다죠. Andy told가 Andy가 말했다. 이 told하고 여기에 지금 told가 두 번 나오는데 요거하고 요거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두 번째 녀석으로서 did가 들어있는 거고 첫 번째 녀석과 두 번째 녀석은 동사가 맞죠. 하지만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앞에 이렇게 비동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행위를 당한이란 어떤 시죠. 말하는 행위를 당한이니까 요 녀석만의 뜻은 들은 이라는 어떤 시를 들었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에 비동사 were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들려졌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들려졌다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무서운 이야기가 전달되어졌다. 말로써 전달됐다니까. A scary story는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이번에는 were가 아니고 was가 와야 되겠죠. It was told 해보죠. It was told.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하죠. what에 대한 대답이 주어일 때는 여기에 뭔가를 되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 쓸 말은 to them. 그렇죠. 그래서 tell은 사형식의 3형식 전환에서 전체 to를 쓰니까 여기는 그냥 them이 아니고 to them이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y Andy는 그대로 행위자로니까 똑같이 오면 되겠죠. A scary story was told.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To them. 말해준 사람? By Andy.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Mr. Tulloch asked. Tulloch 씨가 물어봤다? 누구에게? 나에게. A hard question. 어려운 한 가지 질문을. 그럼 여기 일단 I was asked 하고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사실 이건 아까 위에도 해봤습니다.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내가 질문 받았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asked하고 여기에 asked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위에 있는 Mr. Tulloch asked 할 때에는 몇 번째 녀석이니까
부부제 조속이니까 툴럭이 에스크를 한 거야, 에스크를 당한 거야. 한 거죠. 이걸 보고 능동태라고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I asked가 아니고 was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입장 밖 동사가 아닌 세 번째 녀석의 asked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행위를 당했었다니까. 내가 질문 받았다. I was asked.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인 뭐에 대한 대답인 무엇을 차례? I was asked. 난 질문 받았어요. What? 뭘 질문 받았는데? A hard question. 직접 목적어 쓸 차례죠. 그 다음에 이 행동 한 사람 by Mr. Tulloch. I was asked. 내가 질문 받았어요. What? 무슨 질문? A hard question. 물어본 사람 누구? By Mr. Tulloch. 그 다음 A hard question was asked. Was asked 나오는 거 계속 똑같습니다. be 플러스 입장 바뀐 어떠시 be 플러스 pp라고 얘기하죠. 어려운 A hard question was asked.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거죠. 뭐? 질문 받은 사람 할 차례니까 이번에는 of me. of가 대사로 나겠죠. 행위자는 똑같이 by Mr. Tulloch. A hard question was asked. 그러니까 여기에 was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게 물어봤다라고 해석하면 이제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물어보는 행위를 당했다. 어려운 질문이 A hard question was aske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우리는 가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행위자 being에 의하여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됐습니까?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being에게 중국어를 배운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안 배웠으면 이 문장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고서 작문하려고 하겠어? 이걸 가지고 작문하려고 들겠죠? learn의 뜻이 뭐하다니까? 배우다. 근데 여기에는 이 문장 표현하는데 teach를 사용하래. teach의 뜻이 뭐야? 가르치다. 자, 그러면 배우다 하고 가르치다는 무슨 말 관계? 서로 반대말 관계죠. 됐습니까? 그래서 learn을 가지고 표현해야 될 걸 teach의 세 번째 녀석을 사용하면 가르치는 행위를 당한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용될 녀석에 taught가 사용될 예정인데 taught의 뜻은 혹시 모르니까 나도 자 그럼 이 표현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시제가 현재죠.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 Chinese. 'We are taught Chinese by being.'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뭐로 바꿔볼 단계야? 밍을 주어로 해서 표현해 볼 단계죠. 밍 그렇죠. 자 시제가 현재죠. 여기에 are taught 현재 시제니까 밍이 가르치는 행위 이번엔 능동태 표현이죠. 가르치다 누가 가르쳐? 밍이 가르치는데 시제가 현재니까 she teaches 해버리죠. she teaches 사각과 삼각과 그러면 us what에 대한 대답 Chinese 하면 되겠죠. Ming teaches us Chinese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버전은 뭐가 주어가 되는 버전이다? Chinese가 주어가 되는 버전이죠. 일단 써보겠습니다. Chinese is taught bonus
자, 그래서 얘가 1위로 갈 때 bonus 되니까 to us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Chinese is taught. 중국어가 교육되어진다. 누구에게? To us에게. 행위자 by Ming. 그래서 이 답은 두 개입니다. 우리가 Ming에게서 중국어를 배운다라는 표현은 답이 두 개다. We are taught. 우리가 배운다. 뭘 배우는데? What? Chinese. We are taught. 우리가 배워. What? Chinese. 가르치는 사람 by Ming. Chinese is taught. 중국어가 뭐 되어진다? 교육되어진다. bonus to us by me.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 문장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 경우에 to를 쓴다. 형식 전화할 때 여기 to를 쓰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나의 형이 나에게 김밥을 만들어 주었대요. 형이 나한테 김밥 만들어줬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칼질하면 오케이. make를 사용하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동태라는 거 안 배웠으면 my brother 시제가 과거니까 my brother 아, 참, 뭐야, brother가 제작되려고요? wa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My brother was made 하는 순간, 우리 형은 뚝딱뚝딱 조립되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뭡니까? My brother가 made를 한 것, make를 한 거죠. My brother made. 사학과 삼학과. 사를 하겠다. 그럼 whom에 대한 애다. whom. me, 나 what? My brother made me 김밥.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주어인 버전도 있고 이게 주어인 버전도 있겠죠. 일단 이것이 주어인 버전 써보겠습니다. I was made. 바로 지우면 되겠죠. 방금 뭐라 그랬어? 내가 제작됐다 그랬죠. whom에 대한 대답은 make 동사는 간접 목적어 whom에 대한 대답이 주어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가능한 버전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뭐? 김밥 was made. 김밥이 제작되어졌다. 그 다음 그렇죠. 이번에 for me라고 해야 되는 거죠. by 김밥 was made for me by my brother. 근데 이 표현 나의 형이 나에게 김밥 만들어줬다라는 표현은 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세 가지가 가능하진 않아요. 사람이 제작될 수는 없으니까. 김밥은 제작될 수 있지만, 만들어질 수 있지만. 자, 그런데 지금 이 과의 이 유닛의 제목이 뭐야? 사형식의 수동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정답은 이거 말고 이 정답을 원하겠죠. 김밥 was made. 김밥이 만들어졌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의 다양한 문제들 꼼꼼하게 다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오형식의 수동태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자, 오형식의 수동태에서 여기서는 뭐에 대한 얘기냐? 오형식 중에서 5-1 하고 5-2, 그 다음에 5-3까지 가긴 갔는데 여기서 멈췄습니다. call A, B, make A 어떤, 그 다음에 want A, to do 까지만 여기서 다룹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어라. 수동태는 무슨 태의 뭐가, 그렇죠. 목적어지. 목적격 보호가 아니야. 목적어가 뭐로 바뀌는 거다. 수동태의 주어로 바꿔서 사용되는 표현을 보고 그렇다면 목적어가 주어로 가져야 되겠죠. 목적격 보호를 주어로 보낸다든지 이런 잘못된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끊어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이 뭔지 1, 2, 3, 4, 5를 해보겠죠. 오케이. 그래서 he made me happy easily. he가 made 했네요. 그렇죠? 그가 제작했나?
자, 여기에 동사를 보고는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 바로 앞 챕터에서 앞 유닛에서는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 앞에서 얘기했던 make의 뜻은 전부 다 뭐하다였습니까? 만들어주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작해서 주다라는 뜻이었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제작해서 만들어준다는 표현이 아니야. 똑같이 생겼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He made me happy easily. 그래서 얘는 1, 2, 3, 4, 5 해봤더니 뭐다? 그렇죠. 그래서 make 목적어,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목적격 보호가 뭐로서, 형용사로서 자리하고 있는 5-2. 가장 5-2의 대표가 바로 이거죠. make a 어떤. 그래서 he made me happy easily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가 나를 쉽게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줬다. 그는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자, 5-2 뭐만 하면 맨날 들리는 소리가 있죠. song. I was 아닐까요? 여기 did 들어있는데. So I was happily야, happy야. I was happy easily. 그 다음에 이 행위를 한 사람 by him. 처럼 이런 말 넣으면 되겠죠. So I was happy. 나는 행복한 상태가 되었다. 쉽게. 난 쉽게 행복해졌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꿔 쓰고 싶으면 이제 뭐라고 시작하면 되겠다.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 문장 He made me happy easily 해서 목적어가 me죠. me가 주어야 돼야 되니까 I 해놓고 시제 챙겨봤죠. 그래서 I was. 자, 아까 전까지는 이거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여기까지 쓰고 나서는 지웠었어. 계속해서 사형식의 수동태 할 때는 사형식에서 사용된 make는 a에게 b를 제작해서 만들어서 주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I was made의 뜻은 내가 되어졌다 이 뜻입니다. 내가 되어졌다. I was made. 내가 되어졌다. I was made. 다음에 I was made. 내가 되어졌어요. Okay. happy 한 상태로 I was made happy. 나는 행복하게 되어졌다. 그 다음 easily by him. I was made happy easily. 자, 얘 없어도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이 전달되네요. 됐습니까? I was happy easily by him. 내가 되어졌다. 내가 제작됐다는 얘기 아니야.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사람이 무슨 물건이냐 뚝딱뚝딱 조립되게. 자, 5-2에서 make a 어떤 일 때 뚝딱뚝딱 제작하는 겁니까? 그가 막 나를 이렇게 막 여기는 머리, 여기는 귀 이러면서 조립한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작, 그가 나를 제작했다. 나는 피노키오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를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사형식도 아니고 여기에 make는 수여동사도 아니고 make의 어떤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I was made라는 표현이 이거 이상하다 그래놓고 왜 또 이번에 갑자기 되는 거야?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되어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또 뭐 아까 전에 이거랑 되게 생긴 거 비슷한 거 봤으니까 뭐 happy was made 이런 거 되겠어? 갑자기 뭐 사형식 하냐 갑자기? 이런 건 없습니다. 행복하니 만들어졌다 뭐 이딴 거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e told Bob to exercise.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 그렇죠. 5-3의 A want A to 부정사죠. want A to do. want A to do는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고. told A to tell A to do는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5-3의 A다. we told 우리가 과거 시제 말을 했었다. whom 누구에게? Bob에게.
뭐 하라고? 운동하라는 것을. 밥은 착한 아이고, 우리 말 잘 들어. So, 밥. 여기 did 들어있는 거 봤죠? 그래서, so, 밥, exercised. 그래서 밥은 뭐 했다? 운동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동사로부터 왔는데, 완벽하게 뭐 여기에 대절 있고 완벽한 문장 이런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완벽 여기에 뭐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 생략됐다 이런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want A to do, tell A to 부정사의 형태로 와야 되는 5-3의 A다. 자, 그럼 이제 얘는 수동태로 바꾸고 싶으면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했으니까 들은 사람이 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들었어요? 텔 행동을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서 문장 시작해보면 누가 단 부분만 먼저 하면 Bob was told의 해석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게 told 보고 밥이 Bob was told를 엉뚱하게 밥이 말했다 라고 해석하는 애들이 니네 학교에도 수두룩 빽빽 할 거야. Bob was told인데 이게 무슨 재주로 밥이 말을 했답니까? 알겠습니까? was를 비동사인 was를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이 들었다 이거는 선생님 여기 told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밥이 들었다가 됩니까? 야 이거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려고 여기 비동사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밥이 말하는 행위를 당했었다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밥은 들었다. Bob was told.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뭐? 그래서 여기에 Bob was told 했듯이 밥이 들었다니까 당연히 그 다음 올 말은 무엇을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어요? 운동하라 는 것을 들었죠. To exercise. 그 다음에 이런 말 한 사람은 by us죠. Bob was too told to exercise. Bob은 들었습니다. Bob이 말했다가 아니야. 뭘 들었는데 what에 대한 대답. What to exercise 하라 는 것.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형부 해보면 얘는 뭐다? 명사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밥은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니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무엇을 what 밥은 들었니 was Bob told. 그렇죠. by you. what was Bob told. 여기에 told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밥이 말하는 걸 당했었니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밥은 무엇을 들었니야 무엇을 말했니가 아니야. 수동태 조심해야 되겠죠. 해석할 때 이거 무시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Bob was told. Bob은 무엇을 말했었니가 아니고요. Bob은 무엇을 말했었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Bob이 무슨 말했는데 what did Bob tell. 근데 여기 밥이 무엇을 들었니니까 수동태로 표현했습니다. What was Bob told? 너희들에 의해서. 그래서 무엇을 들었다? 운동하라 는 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Bob was told를 묻는 느낌 주고 싶으면 was Bob told 하면 되겠죠. 어때요? 수동태 할 만한가요? 예. 오케이. 이게 이 학기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야. 됐습니까? 중요 문법들이라는 게 좀 있어. 여러분들이 익히기 힘들고 좀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는 어떤 덩어리적인 문법들, 관계사라든지 뭐 부정사 뭐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 수동태, 그 다음에 완료시제 이런 것들이 좀 덩어리가 큰 문법들입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요거겠죠. Bob was taught to exercise. Bob은 들었다, 운동하라는 것을 우리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3번 칼질해 보겠습니다. They call a petrol station a gas station in America.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우리말로
그들이 부르죠. 그렇죠? 뭐를 부릅니까? 주유소를 부르죠. 그렇죠? 그들이 부른다. 뭘 부르는데 주유소를 불러. 뭐라고 부른대요? 주유소라고 부른대요. 어느 동네에서? 미국에서. 자, 이거 영어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올 게 뻔하냐면 이 주유소라고 나올 거고요. 이거 영어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되게 신기합니다. 우리말로. 그들이 부른다. 뭐를 부른다? 주유소를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주유소라고. 어느 나라에서? 미국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하는 말이냐면 이거 영국 사람이 신기해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영국 사람들이, 야, 걔들 있잖아, 걔들 누구? 미국 애들, 걔들이 부르더라? 뭐를 불러? 페트롤 스테이션을. 페트롤 스테이션을 뭐라고 걔들은 부르고 있더라?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더라. 와, 나 그래서, 와, 기름 못 넣어갖고 내가, 영국 사람이 미국에 놀러와가지고, 자기가 운전면허증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자기 차 타고 막 놀러 다녔다가, 큰일 났다. 기름 다 떨어졌는데, 이거 도대체, 주유소 어딨어? 지나가는 미국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이러면서 미국 사람한테, Where is a petrol station? 이랬더니, 얘가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더란 말이야. Where is a petrol station?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요? What? 이러면서 미국 애들이, What is a petrol station?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어느 나라 영어하고 어느 나라 영어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다.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차이점이, 똑같은 주유소를 영국에서는 영국 영어를 English라 그러고요. 미국 영어는 American English라 합니다. 그래서 English로는 주유소가 Petrol Station이고 American English로는 가스 스테이션이다라고 영국 사람이 미국 애들 참 신기한 이상한 단어 쓰더라. 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여기에다가 they call a lift on elevator in America 이런 것도 있고요. 야, 걔들 부르더라. 승강기를 승강기라고. 됐습니까? 영국 애들은 엘리베이터를 리프트라 부르고, 우리는 미국식 영어를 가지고 와서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점을 가지고 만든 문장이고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니? 뭐 이런 거 보인다고 해서 미국 사람요 이렇게 단세포처럼 대답하면 안 됩니다. 걔들이 페트롤 스테이션, 우리는 영국에서는 주유소를 페트롤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신기하게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더라? 어디 갔더니? 미국 갔더니, 미국에서는. 됐습니까? 영국 사람이 신기해하면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 1, 2, 3, 4, 5 해보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5-1. 대표적인 call, A, B, so 해야 되겠죠. 5-뭐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항상 들리는 소리가 so죠. So a petrol station is a gas station in America. A petrol station is a gas station. 주유소는 주유소야 in America. Petrol station이 gas station이야 in America.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 절대로 주어가 못 되는 거, 얘하고 생긴 거 되게 비슷하지만 얘는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가 없어. 왜? 지금 얘는 뭐라고 불리는 애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수동태의 주어는 목적격 보호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주어가 되는 거다?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수동태 부분은 누가다? 시제가 현재니까 it is called죠. A petrol station is called. Petrol station이 불립니다.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인 뭐? What에 대한 대답인 a gas
Station. 그 다음 뭐 쓸까? 얘는 이렇게 처리하겠죠. 얘는 굳이 그들에 의하여인데 여기에 그들은 당연히 어느 나라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아, 영국 애들 얘기하는 거야? 저러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에 의해서 미국인들에 의해서 미국에서 우리는 페트롤 스테이션이라고 불리는 것이 불린다. 뭐라고 불리고 있더라?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불리고 있더라. 페트롤 스테이션 is called. 페트롤 스테이션이 불려. 뭐라고 불려?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여기에 by them 할 때 them은 American 스테이션 맞죠. 이게 수동태 버전이고 수동태라는 것이 애초에 만들어진 의의는 이게 안 중요하니까 이거 할 수 있어서 만들어진 게 능동태의 주어가 의미적으로 별로 안 중요합니다. 당연히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에서 불리겠지. 미국 개들에 의해서 불리겠냐. 됐습니까? 수동태는 주어, 능동태의 주어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을 때 사용되는 문장이 수동태입니다. 됐습니까? 자, 절대로 뭐 gas station is cold 이런 문장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뭐 생긴 게 되게 비슷한 게 두 개 있으니까 gas station is cold 이것도 되겠다. 이게 무슨 사형식 하고 있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뭐 해준답니까? petrol station에게 gas station을 콜 해준다. 이런 문장이 아니야. 생긴 게 사형식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5-1이야. 5-1하고 사형식하고 생긴 게 비슷하지만 사용식은 so 버전이 없죠. I gave her a gift, so she is a gift. 이런 게 안 됩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so a petrol station is a gas station이 되죠. 그러므로 petrol station은 gas station이야. Where? 어디에서? In America.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버전은 만들려고 애쓰다가는 망하는 길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Emma asked us to bring some food to the party. 오케이, 영단계 보면 Emma가 물어봤다 우리들에게 인 줄 알았더니 뒤에 행동을 나타낸 말이 왔으니까 되돌아가서 Emma가 뭐 했다? 요청했다. 됐습니까? 우리들에게 뭐 하라는 것을, 음식 좀 가지고 오라는 것을.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갈 때? 파티 갈 때. 에마는 그 파티 갈 때, to the party 할 때, to the party 갈 때, to bring some food 하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했다. 에마는 파티 갈 때 음식 좀 챙겨가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1, 2, 3, 4, 5 중에 오케이, 투 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고 지금 주어 될 운명인 녀석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us가 오케이,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받았다. 에마가 우리에게 요청했으면 그러면 목적어가 우리가 요청을 받았으니까 we were asked to bring some food to the party by Emma. 이번에 by Emma는 생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한 사람 누구야? 자, 특이하게 요청한 사람이 거꾸로 가있죠. 이게 수동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요청받은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게 뭐? 수동태다. 우리는 요청받았습니다. We were asked. What에 대한 대답. What? To bring some food 하라 는 것을. 여기 똑같이 생긴 to가 두 개 있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to죠. 얘는 to 뒤에 명사가 와 있는 전치사의 to고요. to 뒤에 동사가 있는 to 부정사의 to죠. 파티 갈 때 MI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I named the rabbit Sally.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내가 이름 붙였네요. Whom. The rabbit. 왓일 수도 있고요. Whom일 수도 있고요. 토끼를 독지 우리는 나는 이름 붙였다. 그 토끼를 뭐라고? Sally라고. 생긴 게 뭐뭐뭐뭐 give A, B처럼 사형식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절대로 사형식이 아니라 얘가 바로 뭐다? 5-1이다. So, the rabbit is Sally. 됐습니까? 뭐 시제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is가 낫겠습니다. 이름 붙이는 행위는 과거에 했으니까 여기 did가 들어있지만 그 토끼가 Sally라는 건 팩트니까. So, the rabbit is Sally.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이 얘를 수동태할 때 절대로 Sally was named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Sally가 이름 붙여졌다. 뭐라고 이름 붙였다? 그 토끼라고 라는 이상한 문장이 나옵니다. 목적격 보호를 주어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건 사형식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토끼가 이름 붙였다. The rabbit was named.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Sally. 그 다음에 행위자 by me. The rabbit was named Sally. 그 토끼가 이름을 붙인 거야. 이름 붙이는 걸 당한 거야. 당했죠. 이름 붙여졌다. What? Sally. By me. 됐습니까? The rabbit was named Sally by me. 그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to stop surfing. 그래서 stop은 누구처럼 답은 누구처럼 그렇죠 인조이처럼 목적어로서는 뭐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동명사 뭐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스탑 뒤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뭐뭐 하다를 하는 것 만든 것을 넣고 싶으면 to 부정사의 형태가 아닌 ing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데 stop 뒤에 to do가 올 수도 있습니다. stop 뒤에 to do가 오면 그 stop 뒤에 있는 to do는 뭐를 나타내는 무슨적 용법이었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었습니다. I stopped. 나는 멈췄다. To see her. 뭐하기 위하여? 그녀를 보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춘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의도.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In order to see her. 하지만 I stopped seeing her 하면 나는 그녀와의 만남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 만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뭐 see가 꼭 보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야. See you again. 다시 또 만나자 이 뜻이니까 I stopped seeing her 하면 난 그녀랑 깨졌어. 그녀 만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아 이런 뜻으로 seeing her 일 때 그렇게 해석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stop 앞에 to를 붙였더니 선생님 stop은 ing만 좋아한다면서요. 그 뒤에 오른 목적어 얘기다 이놈의 새끼야. stop에 왜 to를 못 붙여? 모든 동사 자체에는 to도 붙일 수 있고 동사에 ing도 붙일 수 있고 그건 제약이 없는 거지. 목적어로서 오는 녀석의 형태에 대한 얘기지 자기 자신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완성시켜보면 1번 문장 완성시켜보면 누가다 그렇죠 I was told 예, 해석은 그렇죠 여기에 told가 있지만 절대로 말했다의 입장밖에 없 뜻이니까 나는 과거 시제에 들었다. 번쩍 들었다가 아니고요. I lift가 아니고요. I was told.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 뭐? 그 stop surfing 아이고 the internet by him.
그러면 to stop surfing the internet은 나는 인터넷 서핑 그만하라고 하라는 얘기를 들었. 야, 인터넷 서핑 좀 그만해! 라는 얘기를 내가 했습니까? 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 수동태로 지금 표현돼 있죠. 내가 들었어요. I want to.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슨 얘기 들었는데?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하라는 것을. 그 다음에 말을 한 사람이 by him. 자, 그래서 능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너무 좁네. 자, 그래서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다? 그가 말했었다 라는 말로 시작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 여기에 수동태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 행위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능동태의 주어는 얘를 갖다 쓰란 얘기죠. 그래서 오케이, 여기에 was told 보니까 시제가 과거라는 사실 보이죠. 그러면 tell에 did 넣은 걸 여기다 쓰면 되겠죠. He told.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이 뭐? He told. 그가 말했어. Whom에 대한 대답인 me. He told me. 그가 나에게 말했어. 그래서 뭐? 아유, 왜 이래. He told me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그래서 1, 2, 3, 4, 5. 됐습니까? want A to do, tell A to do. 투부정사의 명사형법이 목적격보인 5-3의 A. He told me. 그가 말했어요. I was told는 난 들었다라는 수동태고요. He told는 그가 말했었다. He told whom? Me? What?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were you told?' 가 되겠죠. 'What were you told?'의 뜻은 무슨 얘기를 너는 들었었니? 'What were you told?' by him. 그에 의해서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말했니 이 말이야. 'What were you told by hi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id he tell you?' 가 되겠죠. 이번에 그는 너에게 무슨 말을 했었니? 'What did he tell you?' 됐습니까? 'What were you told?' 너 무슨 말 들었어? 'What did he tell?' 그는 무슨 말을 했었니?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녀석. 그래서 완성된 문장. 'He was kept warm by his dogs.' 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다? 누가다? 그는 지켜졌다, 보존되어졌다, 보호받았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는 따뜻한 상태로 보호받았다. 'He was kept warm.' 그는 따뜻한 상태로 보호받았다. 'He was kept warm.' 그 다음 그렇게 보호한 주체자는 by his dog, 그의 개에 의하여 뭐 감동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거 보면 개가 죽어가는 추운 날씨에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이런 행위 했다 뭐. 아니, 술 마시고 아저씨가 풀밭에서 잠들었는데 불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개가 뭐 몸으로 불을 꺼서 살렸다 뭐 이런 그런 얘기 중에 하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버전으로 바꿔주세요. 그렇죠. 이번에 by his dog이 주어로 바뀌는 거니까 이거 보고 능동태라고 하고 his dog이 뭐 했다? kept 했죠. whom에 대한 대답인 him. Okay. His dog kept him warm. 그래서 얘는 1, 2, 3, 4, 5. 됐습니까? 그래서 make a 어떤, warm, 어떤, 따뜻한. 우리말 해석은 그의 개가 그를 따뜻하게 지켜줬다랍시고. 이거 쓰면 안 되고,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했어, 이거. 어떤 시 와야 되냐, 어찌 시 와야 되냐, 해석만 가지고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여기 warmly가 못 오는 이유가 있죠. 오케이. 오다시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so. It was warm. 그래서 그는 어떤 그의 개가 그를 따뜻한 상태로 지켜줬으니까 그래서 그는 어땠었다? 따뜻했었다. So he was war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뚝딱뚝딱 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3번. 자, 그래서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누가 다? 그렇죠. 문장의 구조는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여기 누가 다 쓸 자리죠. 누가 다. 또 system was found. Easy to use. The system was found. Easy to use. 'By many people.' The system was found easy to use by many people. 됐습니까?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다? 이거 easy to use 이게 무슨 뜻일까? easy to use. 자, 그래서 위에 문장의 해석. 그 시스템이 밝혀졌다. find를 당했다. find의 뜻을 맨날 초딩처럼 뭐 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내가. 찾다 말고 무슨 뜻도 있다. 깨닫다, 알게 되다. 네, 알게 되는 걸 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려졌다, 밝혀졌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알려졌다라고 합시다. This system was found. 알려졌다. 아는 것을 당했다. Okay. 그 다음에 is to use. 쓰쳐야지. is to use. 그 시스템은 사용하기 쉽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The system was found is to use. By many people.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오케이. 그러면 얘 뭐 하고 싶냐? 이거 명형부 하고 싶은데요. 명형부 하면 뭐예요? 부사적이죠. 자, 부사적 용법이 부사적인 용법인 이유. 자, easy to use. 이게 왜 부사적 용법일 거야? 부사적 문법에도 다시 명형부 예, 명사적 문법이면 다시 어로 나뉘죠. 주어하는 경우, 보호하는 경우, 목적어하는 경우로 구분했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적 문법은 따로 구분할 거 없고요. something to drink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건 살아있네. 조심해야 되는 문법이고요. A chair to sit on.
friends to play with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게 to 부정사 형용사용법이었고요. 부사적용법은 부사적용법이 이유가 다시 크게 이거 말고도 사실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중학생이면 부사적용법에 속하는 네 가지 일단 제일 먼저 나온 게 의도죠.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so as to 할 수 있는 to 부정사 의도의 부사적용법. 그 다음 또 어떤 부사적용법이 있었다. 어디 갖다 둘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갖다 놓은 그는 나이 뭐 자라서 뭐가 되었다. He grew up to be a violinist 이런 거. 그는 자라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다. 결과적용법. 또 감정의 원인. Happy to meet you. Pleased. I am pleased to meet you. I'm glad to meet you. I'm glad.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Where to meet you? 해서. 뭐뭐 해서라고 주로 해석됐죠. 근데 3번하고 4번은 사실은 똑같아. 문장의 구조. 4번이 뭐였냐? 자, 명칭은, 정식 명칭은 형용사 수식입니다. 형용사 수식.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시를 꾸며주는 무슨 시다? 어찌 시. 그래서 이걸 보고 형용사 수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내가 별명을 뭐라고 붙었냐. 어찌 어떤이라서 어찌 어떤. Easy to use. 어찌 어떤. 사용하기 쉬운. 됐습니까? easy의 뜻이 쉬운이죠. 근데 easy to use 하니까 어찌 쉬운? 사용하다 해서 to 붙여서 사용하기에 쉬운. 어찌 쉽다고요? 어찌 쉽다고? 사용하기 쉬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부사적용법이었습니다. easy라는 형용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쉬운. 사용하기 쉽다는 점. 자, 그래서 the system was found to use. 네가 하고 싶은 건 네가 하고 싶은 어순대로 만약에 해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이래야 될 걸. The system was found. 그 시스템이 알려졌다. To use easily라는 것이 쉽게 사용한다라는 것. 뭐 어색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I can use the system. I can use. 자, 이거 가지고 하나 뚝딱뚝딱 만들어 본다 치자. 그러면 I can use the system. Easy가 맞아. I can use the system. Easily가 맞아. I can use. I can use the system. 이게 하고 0단계 해보자 이거. I can use what? The system. 그래서 I can use the system easily. 오케이, 그럼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I can find the system. 나는 그 시스템이 쉽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I can find the system. 여기 뭐 you가 들어가는 게 내용상은 좀 더 자연스러운. 너는 그 시스템이 쉽다는 점을 깨달 사용해보면 한번 사용해보시면요. 아, 이 쌤이 얼마나 쉬운지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You can find the system easy.
So, the system is eas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번 시험 문제,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내가 자꾸 우리말 해석과 뭐가 다른지. 자, so, 얘는 so the system is easy라고 할 수 없어. 하지만 네가 깨달을 수 있다며. 그러면 뭐? 얘는 이제 you can find that 절로 바꿨으면 you can find that the system is easy 하고 같은 표현이죠. system is easy. 여기에 비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뒤 동사 뒤에는 어떤 식으로 와야지 어찌 식으로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easy to use 사용은 어찌 어떤 어찌 사용하기에 어떤 쉬운. 자, 그래서 얘를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능동태로 바꾸면 many people이 시제 챙겼죠? was found 위에 was found 있죠? was found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던 시점도 과거죠. many people found.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이 뭐? 뭐에 대한 대답이 뭐? what에 대한 대답인 the system. many people found the system easy to use. 그래서 1, 2, 3, 4, 5 됐습니까? 그래서 make a 어떤 됐습니까? 여기서는 find a 어떤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다 할 때 find a 어떤도 했습니다. keep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됐습니까? many people found the system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 그 시스템이 easy to use 하다가 so 오다시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so the system was easy to use. 그래서 그 시스템은 어찌 어땠다 어찌 어땠다 to use 하기에 was easy 했었다. The system was easy to use. 쓰기 쉬운. and was 넣었으니까 왔다. 쓰기 쉬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오케이. For their health, to drink are advised lots of water가 있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People are advised. 그래서 우리말 누가 다? 사람들은 충고를 받는다. advised가 충고하다인데 지금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충고하는 것을 당한다 라는 표현이 수동태죠. 사람들이 충고받습니다. people are advised.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이 뭐? 사람들이 충고받는다? what? 무슨 충고를 받는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살포시 누굴 잘해줘. 그럼 무엇을 충고받습니까? 우리말로 what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보세요. 무엇을 충고받는다? 많은 물을 마시라 는 것을 충고받겠죠. 그러면 많은 물 마시라 는 것 to drink lots of water 해놓고 by는 없고요. why에 대한 대답 올 차례네요. why 왜? for their health people advise 사람들은 충고받습니다. 무슨 충고받는데 to drink lots of water 하라 는 것을 왜 그래야 되는데 for their health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안 했구나. 오케이. 능동태 전환하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4번은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그때 이 4번은 능동태 전환을 못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로는 왜 얘는 지금 능동태 전환을 못 한다? 뭐가 생략되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됐습니까? 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 있는 상태로서는 능동태로 막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써놨어요. 의사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전환해 보겠습니다. 전환하고 1, 2, 3, 4, 5 하고 나서 뭐 하겠죠? 자, 그래서 People advise. 사람들이 충고를 한다가 절대로 사람들이 충고한다라는 얘기 하고 싶었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나 did를 써야 되겠죠. 이게 있는 걸로 봐서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 충고하는 것을 당한다. 충고받는다. 무슨 충고받는데? To drink a glass of water. 왜 그래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 얘를 태를 변환시켜서 누가 다 누가 닥터즈가 다 충고한다. 그렇죠. 닥터즈 advise 의사들이 충고합니다. Whom? What? To drink a lot of water. Why? 이제 해요. 그래서 1, 2, 3, 4, 5 됐습니까? 그래서 want A to do, advise A to do, A advise A to do, A가 뭐뭐 하라는 것을 충고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그 테니스 동아리의 리더로 선출되었다. 칼질하랍니다. 능동태로 바꾼 다음에 5- 몇인지 해오라고 했네요. 일단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누가? 그녀는 그 테니스 동아리의 리더로 뭐 되어졌다? 선출되어졌다. 시제는 과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라는 말로 그래서 라는 말 뒤에 한글로 그래서 그녀는 그 테니스 동아리의 리더였다. 또는 리더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누구로부터 의사로부터 운동하라 는 것을 뭐 받았다? 충고 받았다. 그가 충고한 거야? 충고 당한 거야? 그럼 충고한 사람은 누구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능동태로 바꾸라 했는데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상태로는 능동태로 못 바꾸죠.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느 게 지금 상태로는 능동태로 못 바꿉니까? 왜 지금 이 내용 속에는 뭐가 없다? 선출하는 행동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근데 굳이 말할 필요가 굳이 이 행위 선출한 사람이 누군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누가 뽑았겠어? 테니스 동아리 회원들이겠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게 행위를 한 사람이 별로 안 중요할 때 쓰는 게 수동태다. 그녀가 선출되었다는 정보가 중요한 거지 테니스 동아리의 리더로 뽑았으면 당연히 뭐 검도 동아리 애들이 와갖고 그녀를 뽑았겠냐? 당연히 테니스 동아리 회원들이 뽑았겠지. 됐습니까? 너무 당연해서 굳이 말할 필요 없는 행위자가 들어있을 때 흔히 사용되는 게 바로 수동태다.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시제가 과거죠. 그녀는 테니스 동아리의 리더로 선출되었다. 누가 다?
She was elected. 더 leader of the 해도 되고요. 해도 되고요. 뭐 내용상 노알라 아니면 더 테니스 이거. She was elected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자, 좀 이따가 태변환 해야 되니까 회원들에 의해서 She was elected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by the members. 회원들에 의하여 됐습니까? 이거 왜 해주고 있다? 우리가 좀 이따가 태변환을 해야 되니까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뭐에 대한 정보를 추가시켜주고 있다? 행위자 정보를 추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수동태의 행위자는 그 행동한 사람은 바이로 되어 바이가 되어서 뒤쪽 뭐 제일 끝에 갈 수도 있고요. 중간에 어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끝으로 빠진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다 시제가 과거죠. 마찬가지 he was advised.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 뭐 what에 대한 대답인 to exercise. 바이 더 닥터 또는 뭐 by a doctor 해도 되는 by a doctor 또는 by the doctor 어든 더든 뭐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He was advised to exercise. 그런 충고 당했습니다. 충고 받았습니다. What? To exercise. 행위자 by the doctor. 자, 그럼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She was elected the leader of a tennis club. 자, 우리는 더를 기준으로 할게요. 너할 날 그 클럽의 회장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제 확인했죠. elect 행동을 누가 하는지 확인했죠. 누가다? members가 시제가 과거니까 elected.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인 뭐 whom에 대한 대답인 her.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인 뭐 what에 대한 대답인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The members elected her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그래서 1, 2, 3, 4, 5 So, she is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1이다. 그래서 시제 과거에 she was elected.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으로 선출됐는데? Did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누가 그런 짓 했는데? By the memb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doctor가 다 advised whom, him, what to exercise. The doctor advised him to exercise.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형태죠. 그래서 5-3의 A.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아니요, 아직. 어제 못 찾으셨습니까? 전화가 그냥 끊기던. 예, 그 옆에 있는데요? 식당은 없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은 집이 아닙니다. 예. 지금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돈 나가야 되는데. 예, 하여튼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 예. 지금 수업 중이라서 빨리, 더 길게 통화 좀 힘듭니다. 끊을게요. 예.